시흥에서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시흥에서 시민들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를 듣기 위한 혁신스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어르신들의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5곳을 소개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시흥 시정 소식의 김도희입니다. 시흥시가 10월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총 870세대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총 5개 단지로 진행돼 목감 7단지, 목감 13단지, 은계 7단지, 장현 19단지, 장현 23단지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고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상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예비 입주자는 2025년 2월 19일에 발표될 예정이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정 관련해서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으로 시흥 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시흥시가 시민 체감형 혁신 정책 도입을 위한 2024년 혁신스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똑똑한 일상, 따뜻한 복지, 활기찬 청년, 깨끗한 환경, 소중한 인구 다섯 가지를 주제로 10월 18일까지 개최됩니다. 이후엔 실무부서의 1차 심사, 제안실무심사위원회 2차 심사, 현장 발표로 진행되는 최종 심사를 거쳐 총 5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수상자들은 시장 표창과 함께 총 200만 원의 상금을 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제안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직접 시정에 반영돼 시민 체감형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흥에는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춘 활동을 통해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5곳이 있습니다. 총 6,05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북부권에 위치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4개 사업단을 운영해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엔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가 있는데요.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시흥지회가 함께 실버카페와 어르신 동행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엔 2곳이 있는데요. 시흥에서 30개의 가장 많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흥 시니어클럽,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흥 실버 인력뱅크입니다. 이렇게 시흥시 노인 일자리에서 활동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지역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중 두 곳은 2024년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희였습니다.